사이 입소문난 찜닭 끝판왕이 있었으니 부탁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근데 이거 찜닭 맞아? 자동으로 카메라를 향한 놀라운 비주얼. 시선 집중시킬 만한 특이한 비주얼의 피자 찜닭. 헌데 닭고기는 보이지 않고 그저 노릇노릇 치즈 듬뿍 들어간 고구마 피자 같기만 한데요. 찜닭 시키신 거 맞아요? 네, 찜닭 시킨 거 맞아요. 사촌분이 어디가? 아, 이거 걷어내면 찜닭이 나와요. 찜닭을 찾아야겠으니까. 오, 있다! 켜켜이 쌓인 피자 토핑을 벗겨내면 그 속에 숨어있던 뽀얀 속살이 모습을 보입니다. 색다른 비주얼의 피자 찜닭은 직접 만든 매콤달콤 특제 소스와 시원한 채소를 넣고 달달 볶은 닭고기에 치즈와 고구마 무스, 각종 토핑까지 얹어 피자의 고소하고 달달한 풍미를 더해준 뒤 토르티아로 활용 점정! 포인트를 찍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토르티아에다가 찜닭이랑 토핑을 올려서 먹으면 돼요. 비주얼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독특한 피자 찜닭. 계란에다가 고구마에다가 뭐야? 맛은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바삭한 토르티아와 부드러운 찜닭이 만나 일석이조의 새로운 맛. 젊은 층 취향 제대로 자극한 피자 찜닭만의 매력은요? 피자랑 그 찜닭이랑 또띠아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또띠아 그 바삭바삭한 맛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서양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 피자랑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찜닭이 이렇게 한 메뉴로 나오니까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달콤한 피자 안에 감춰진 매콤한 찜닭의 반전 매력.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즐기는 독특한 토르티아 피자 찜닭. 탄생 비화가 궁금한데요. 찜닭만 하다 보니까 혹시 좀 다른 맛과 좀 새로운 맛이 없을까 해서 치즈도 넣어보고 이런 토핑 저런 토핑 넣어보다 보니까 지금의 피자 찜닭이 탄생됐습니다.